경주시의회가 하반기 주요 안건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사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가 제출한 자료가 허술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도 불충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회가 본회의에 앞서 두 개 상임위별로 15개의 각종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의원들은 경주 중심 상가에 추진 중인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50억 원을 투입하지만 상가 사무실과 편의시설이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차장을 만든다 해놓고 편의시설 이 정도 넣어버리면은 목적이 훼손된다 합니까? 타단법인도 아니고 재단법인도 아닌 자생단체에게 무상 임대를 해줄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경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의원들은 특정 기관에서 10년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개 경쟁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A등급 받다가 B등급 떨어졌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공고를 내서 공모 신청을 해갖고 어떤 다른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동대산업협력단에서 사업을 잘 추진을 하고 있더라도 경쟁을 또 아니면 다른 사업자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의회는 또 경주시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과 건천읍 송선리 석산 토석 채취 허가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경주시가 제출한 자료가 허술하고 안건에 대한 답변도 불충분하다는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5일간 제244회 임시회를 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과 안건 등을 심사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